안녕하세요, 맵짤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비생아구입니다. 우리 여기 왜 왔죠? 네, 중국으로 요리대회를 갑니다. 저기 뒤에 짐 보이시나요, 저기 짐? 저희 같이 가는 일행분들하고 저희 짐이에요. 저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이 저희 짐이고, 이렇게 깔맞춤 되어 있는 거는, 저기, 홍성에 있는 해전대학교에서 오신 그 경연대회 준비분이랍니다. 여기는 저희랑 같이 가는 일행들의 저희 팀입니다, 팀. 좋은 성과가 있기를 응원해주세요. 네, 저희 중국 청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시느라. 별로 안 나와. 여기 써 있네요. 여기, 네, 청도 관리 관리 직업 기술 학원. 아. 계신 한국 해전대학교 학생 여러분, 특히 우리 최송산 교수님, 올해 친구, 한국 친구들에게 아주 감사합니다. 국제 요리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모두 고생하셨어요. 네. 네. 하나, 둘, 셋. 아마 친구들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여기 음식 진짜 잘 나온다. 네, 원래 이 집에 비싼 집이에요. 아, 그런 것 같아. 나 요 젤리같이 생긴 거 저거 여기 한 번만 담아줘볼려? 저거? 젤리같이 생긴 거 저거. 뭐야 대체? 안젤리. 쬐끔만. 됐어. 안젤리. 젤리인 줄 알았더니. 어? 어디 갔어? 똑같아. 야, 나무도 그렇고. 아니지. 강에서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 많은 거 봤어? 이봐, 다. 하긴 우리나라는 상수도 보호구역 해가지고 안 보다니야지. 야, 어쩜 이렇게 간격도 맞춘듯이. 간판을 보니까, 건물과 간판 보니까 중국 같다. 사람들만 봐서 우리나라인지 중국인지 모르겠어. 북한 같아. 북한 같아?
북한도 말은 통하지. 근데 어떻게 보면 느낌이 한자 훈련체가 우리는 한자 간판이 있어도 훈련체는 안 하잖아요. 찍었어요 언니. 말해도 돼, 동영상이야. 아, 그렇구나. 너무 좋다. 그치? 그니까. 쑥스러워. 낚시하는 것도 너무 많아. 아니, 낚시하는 사람 많아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아침부터. 근데 여기 오실 때 춤춘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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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양교수님 못 봤어? 저기 계세요. 양교수님 양이 되네요.